자, 그런데 이 녀석은 내가 봤을 때 관계대명사 what이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어느 쪽이 더 자연스럽습니까? 무엇을 가장 좋아하는지 기억나니 나 기억 안 나는데의 분위기가 더 맞기 때문에 얘는 뭐 더하기 뭐다? Do you remember 더하기 what does Tom like best? 그렇습니까? 이기 때문에 얘는 뭐 얘를 확실하게 관계대명사 what으로 만들고 싶으면 이 예문에서 어딘가를 좀 고치면 되겠는데요? 어떻게 고치면 될까? 얘가 확실하게 관계대명사입니다. 의문사일 리가 없습니다 하고 싶으면 문장을 좀 고쳐줘야 되겠는데 어떻게 고쳐야 될까? 이렇게 고치면 되겠죠. I remember what Tom likes best. 됐습니까? 나는 탐이 가장 좋아하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 해석은 나는 탐이 무엇을 가장 좋아하는지 기억하고 있어 라고 해석해도 상관없고요. 나는 탐이 가장 좋아하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 라고 해석은 해도 상관없습니다만 이 부분이 말하는 사람한테 궁금한 부분이 아니게 되었죠. 기억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요 예문 속에 I remember what Tom likes best 하고 마침표 하면 얘는 확실하게 관계대명사고 I remember the things 또는 I remember the thing that Tom likes best 이렇게 바꿔서도 상관없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Going shopping is what she wants to do. 뭔 소리야? 쇼핑가 인 것이 그녀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이다. 됐습니까? 자, 여기 쇼핑 가는 것이 그녀가 무엇을 가장 원하는 것이다는 아니죠. 뭐가 될 리가 없다? 무엇이라고 해석할 수가 없죠. 그럼 얘는 100% 뭐일 리가 없다? 의문사일 리가 없고 뭐로 바꿔 쓸수 있다? Going shopping is the thing that she wants to do.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the thing that, the thing which로 바꿔 쓸 수가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관계되면서 what은 the thing which, the things that, the thing that으로 바꿔 쓸수 있고 누가 뭐뭐 하는 것 또는 뭐뭐 하는 것들이라고 해석하고 what he told me was not true at all. 그래서 그가 나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는 전혀 사실이 아니었다가 아니고 그가 나에게 말했던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었다. 됐습니까? 이 말을 하는 사람한테 what he told me가 궁금한 거야, 궁금하지 않은 거야? 이 문장에 뜻이 뭐 전혀 뭔가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고 뭔가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하려면 이게 뭐였는지 알아야지 이런 말할수 있어. 몰라도 이런 말할수 있어. 알아야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가 나한테 말했던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얘는 뭐 더하기 뭐가 아니라 What did he tell me? Tell you가 아니고 The thing that he told me was not true at all.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할까 말까? 오케이. 당연히 하겠죠. 그래서 It was not true at all. 됐습니까? 관계사절이 어디에 있는 경우? 문장의 중간에 있는 경우죠. 됐습니까? 자, 요렇게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설명이 좀 부실해.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것 중에 플러스 뭐 써야 될지, that 들어갈 자리인지, that 자리인지, 뭐 자리인지, what 자리인지 뭐할줄 알아야 된다?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그거 하는 방법은 뭐였습니까? 요렇게 해서 본다 그랬죠. 맞습니까? The thing 들어갈 자리 여기 있는데 없죠. 명사 자리 있는데 없죠. 요렇게 하고 The thing 들어갈 자리 있죠. 그런데 The thing 없죠. 그러니까 명사 들어갈 자리가 비어 있는데 명사가 없죠. 요렇게 하고 The thing 어디다 놓을래? She wants to do the thing. The thing 자리 여기에 있죠. 그녀가 그거 하고 싶어 한대. She wants to do the thing. The thing 자리가 있는데 the thing이 계속 없습니다. 그 말은 지금 이 부분이 어떻다?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긴 that이 아니고 뭐 써야 된다? 이와 같이 what을 써줘야 된단 말입니다. 여기에 the thing 들어갈 자리 있습니까? She told, he told me the thing. 됐습니까? 이게 몇 형식 동사예요? 대표적인 사형식 동사죠.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쓸 수 있는데 간접 목적어는 있는데 직접 목적어가 빠져 있잖아요. 됐습니까? 목적어가 빠졌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that을 쓰면 안 되고 불완전합니다. 오케이, 그렇구요. 어쩌고저쩌고 다음에 여기에 뭐가 생겼댔죠? 페인팅하고 바이 밴 거후 사이에 뭔가 생겼댔죠? 그 다음에 4번에 1, 2, 3, 4 중에 하나는 여기 있을 놈이 아니죠. 4번에 1, 2, 3, 4 중에 하나는 여기에 있으면 안 된죠. 여기에 있으면 안 될 놈 누군지. 여기에 있을 놈 안 될, 안, 여기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는 지금 이 포커스의 제목이 뭐예요? 관계대명사 what. 그렇죠, 관계대명사 what이죠. 그 놈이 누군지. 그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커피 한 잔이고 나는 그녀가 뭐 이해할 수가 없었고. 그다음에 이것이 그가 너에게 말하려고 했던 것이다. C의 1, 2, 3 중에 하나는 여기 있을 놈이 아니죠. 됐습니까? 네. 그 다음 그녀가 말한 것이 나를 행복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나는 그가 내게 하라고 충고한 것을 듣지 않았다. 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 계속해서 이번 중간고사 때 시험범위에 들어갈 두 번째 문법, 관계대명사 what 들어간다 했고요. 계속적 문법의 관계대명사도 마찬가지 범위에 들어갑니다. 이미 얘기한 적 있죠? 네. 형태적인 특징은 뭐가 있는 거다? 쉼표가 있는, 컴마가 있는 거라 했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는 못 쓴다 했죠? 그렇죠. 그동안 저 즐겨 사용했던 that을 못 씁니다. 됐습니까? 형태적으로 뭐가 있는 게, 형태적으로 쉼표가 있음. 그 다음에 that은 사용할 수가 없다. 자, 뭐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 글 설명이 되게 복잡합니다. 뭐 되게 뭐 뜬구름 잡는 얘기 써놨네요. 계속적 용법은 콤마를 사용한다. 아까 형태적 특징 얘기했죠. 아니 뭐 관계사절이 선행사에 대해서 부가적인 설명을 하거나, 여기서부터 이제 설명이 뜬구름 잡기 시작합니다. 문장 전체를 수식하며 관계대명사를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바꿔 쓸 수 있다. 단 관계대명사 that과 that은 당연히 안 되고요. what도 안 됩니다. 됐습니까? 계속적법에 쓸 수가 없다. 자, 여기에 이제 이 부분 선행사에 대해서 부가적인 설명을 하거나 문장 전체를 수식한다라고 했는 게 선생님이 자꾸 보여줬던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she has three sons that are doctors 하고 she has three sons that are doctors. 하나 틀렸죠. 맞습니까? 여기 뭘 쓸 수밖에 없다? who를 쓸 수밖에 없다 라는 얘기였습니다. 이 두 문장이 갖고 있는 정보가 조금 다르다 했죠. 됐습니까? 두 문장 중에서 그녀 아들이 셋밖에 없는 사람은 위에 거야 밑에 거야? 밑에 거라고 했었습니다. 네. 맞습니까?
자, 이 문장은 끊어읽기도 선생님이 이렇게 해놨죠. 그렇죠? 그러면 얘를 뭐 영어스럽게 그대로 해석하면 아마 이렇게 해석하겠죠. 그리고 이 과의 제목이 뭐라고요? 무슨 조용법이라고요? 계속조용법. 왜 계속조용법이라고 이름 지었냐면은 계속해서 가라고 계속조용법인 거예요. 얘는 지금 계속해서 가지 않고 얘부터 해석하고 나서 얘를 해석하잖아요. 됐습니까? 이런 걸 보고 한정적용법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얘는 계속적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얘를 해석하면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럼 위에 문장은 다른 자녀가 있을 가능성이 있죠. 근데 이 문장은 계속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그녀에 대한 정보를 다 주고 나서 이 사람들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여기다 주고 있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럼 그녀에게는 아들이 셋밖에 없단 얘기야, 이 문장은. 아들이 셋 있는데 걔들이 다 의사다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계속적용법이라고 하고요. 자, 여기에 얘가 해석이 이렇게 되잖아. 그쵸? 그럼 얘 대신에 뭘쓸수 있단 말이야? They. 됐습니까?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냐 하면은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바꿔 쓸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She has three sons and they are doctors. 그녀에게는 세 명의 아들이 있고 그리고 그들은 의사들입니다. 라는 문장이나 이게 접속사 플러스 선행사를 안 만기려봤자 뭐 해서 데리고 왔어? they 해서 데리고 왔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and they 해도 되고 who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파트를 배우고 나면 여러분들이 어떤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느냐, 요걸로 바꿔 쓸수 있는 거 아느냐 모르냐 이런 거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이렇게 돼 있어. She has a son and I like him. 그녀에게 아들이 있는데 나는 걔를 좋아해. 그러면 여기서 내가 똑같이 선행사죠. 그럼 반복된 게 뭐예요? Sonny랑 him. 그렇죠. 그러면 얘랑 얘를 뭐로 바꿔서 쓸수 있다? Who? 요렇게 계속적용법으로 할수 있단 말이야. 당연히 who도 될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선행사가, 그러니까 뭐 생략할 수 있어 없어? 없습니다. 선생님 목적격 관계대명사잖아요. 그래? 생략해볼까? 안 됩니다. 계속적용법의 관계대명사는 뭐할수 없다? 목적격이든 아니든 간에 생략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자리에 test 쓸수 있다 없다?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쓸수 있는 건 후, 우리가 그 앞에 할때 계속해서 후, 훔까지만 얘기했습니까? 후, 훔, 생략까지 얘기했습니까? 훔이 되면 생략도 같이 얘기했잖아. 왜냐하면 목적격이기 때문에. 근데 계속적용법에서 생략할 수 없어요. 후와 훔밖에 안 됩니다, 이 자리는. 그리고 또 뭐도 된다? And I like him. 이게 바로 계속적용법의 관계대명사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여기에 만약에 이렇게 바꿔볼까? She has a son who I don't like. 이번에 얘는 뭐로 바꿔 쓸수 있을까요? 무조건 and만 되는 게 아니야. 내용에 따라서 접속사는 and나 but이나 or나 for 이런 걸로 낼수 있습니다. 내용을 잘 봐야 돼요. 내용에 따라서. 여기 and 오면 이상합니다. 그녀에겐 아들이 있는데 근데 난걔안 좋아해. 그리고 나는 안 좋아합니까? 그런데 난안 좋아합니까? 그런데 난안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but him이죠. but him. 됐습니까? 내용에 따라서 end가 될 때도 있고 but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중 어색한 걸 골라라. 이 문장과 같은 뜻인 걸 골라라 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and I don't like
him 했는데 얘를 고르면 안 되겠습니다. 뭐가 돼야지 자연스럽다? 얘가 돼야지 자연스럽단 말이에요. and가 될 때도 있고 내용에 따라서 but이 될 때도 있단 말이에요. 네. 이게 계속적으로 관계대명사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바꿔 쓸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설명되어 있는 문장들. Mr. Kim has a sister who is a soccer player. 됐습니까? 여기에 쉼표가 없을 때는 여기에 who도 되고 that도 되고 생략된다 안 된다? 자, 쉼표가 없을 때를 보고 한정적이라 합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계속적 요법에 관계 반대되는 게 한정적이란 말이야. 한정적인 녀석은 자, Mr. Kim has a sister 쉼표 없이 Dad is a soccer player 하면 Mr. Kim에게 다른 시스터가 있을 수 있어 없어? 쉼표 없는 거 있을 수가 있단 말이야. 됐습니까? 왜냐하면 김 선생님에게는 어떤 뭐가 있다? 축구 선수인 여자 형제가 있다. 축구 선수가 아니고 선생님인 다른 형제가 있다. 이런 말을 더 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다 이렇게 쉼표를 넣으면 어떻게 해석하냐고? 계속 해석하라 그랬어. 계속. 그러면 미스터 김에게는 뭐가 있는데? 한 명의 시스터가 있는데 그리고 그녀는 축구 선수입니다. 이 때문에 김 선생님에게 시스터 몇 명밖에 없다는 정보를 주고 없다는 정보를 주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부가적인 설명이라 했죠. 선행사. 여기에 선행사가 어시스터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한 부가적인 정보를 이렇게 갖다 붙여놓은 거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 like this show which is very exciting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얘는 and he로 바꿔 쓸 수 있다 했죠. 자, 그러면 여기는 뭐라고 바꿔 쓸 수 있냐? For it is very exciting 할 수도 있고 as it is very exciting 할 수도 있고 because it is very exciting 할 수도 있단 말이야. 네. 그러면 for가 무슨 뜻도 있단 말이야? 때문에. 됐습니까? for가 뭐하고 똑같은 뜻이 있다? because하고 똑같은 뜻이 또 있습니다. I like this show. 나는 이 쇼가 마음에 드는데 그것이 매우 신나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래서 because하고 for it is 여기에 which가 which를 썼는데 which it is very exciting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 좀비가 나타난 거야. which를 썼으면 which is very exciting 이렇게 해야 되고요. which가 사라졌다 그러면 접속사 적당한 거 because 쓰고 얘가 두 개로 분리된단 말이야.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좀비 또 들어있는데 뭐 who she is a soccer player 이렇게 있는데 틀렸는지 모르면 안 돼. 네. 그 다음에 I wanted to buy that car which was too expensive 하고 있어. 내가 저 차를 사고 싶었는데 그러나 저 차는 어땠다? 너무 비쌌다. 됐습니까? 이때는 뭐가 어울린다? but이 어울린단 말이야. 됐습니까? 여기에 사고 싶었다와 너무 비쌌다 사이에는 너무 비쌌기 때문에 사고 싶었습니까? 그리고 너무 비쌌습니까? 그러나 너무 비쌌습니까? 그러나 너무 비쌌어요. 그래서 얘가 뭐로 바꿔 쓸 수 있는지 물어봅니다. 시험 문제에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제한적 용법이라고도 하고요. 한정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쉼표가 없었던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관계대명사들을 보고 제한적 또는 한정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수식하거나 한정한다. 그래서 이 두 문장이 뭐가 다른지는 설명드렸습니다. 두 문장 중에서 시스터가 한 명밖에 없는 건 위에 거, 밑에 거? 위에 거. 위에 거 한 명밖에 없다고. 한 명 있는데 축구 선수라고 했고요. 얘는 어떻게 얘를 끊을게 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김 선생님은 갖고 있다. 어떤 누구를 축구 선수인 한 명의 시스터를. 그럼 다른 시스터도 있을 여지가 있단 말이야. 이 문장은 밑에 건. 담고 있는 정보가 그래서 다르다고요. 오케이. 컬러 안에서 알맞은 걸 골라라 뭐 이러고 있고요. 오케이. A의 3번에는 어디다가 형광펜 칠할 것 같아요?
그럼 여기 형광펜에 여만 하면 안 되고 한 군데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됐습니까? 여기는 왜 이꼬라지고 여기는 왜 이꼬라지는지. 그다음에 자, 얘들은 뭐 해야 되느냐? 1, 2, 3, 4, 5. 뭐 플러스 뭐 해봐라? 플러스 대명사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B의 문제가 바로 그거죠.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해보라는 거. B의 1번에는 소프트풀 있죠? 네. 그러면 소프트풀이 뭔 소리인지 여러분들 충분히 추측이 가능할 것 같네요. 모른다면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얘는 갑자기 왜 등장했을까? 그 다음에 C에서 나는 그 사람한테 말했고 그는 그 문제를 설명해 주었다. 나는 비싼 호텔에 머물렀지만 매우 더러웠다. 자, 얘들은 뭐에 오랄까요? C의 1, 2, 3은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바꿔봐라. 됐습니까? 그 다음에 교과서 문장 응용하기. 세라는 나와 같은 반 친구이지만 나는 그녀를 좋아하지 않는다. 나는 친구 한 명 있는데 런던에 산다. 오케이. 주어 동사 몇 번 등장할 거니까 두 번씩 각각 두 번씩 등장하겠죠. 시제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 포커스 57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우리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한다라는데요, 여기서는 어떤 문법이 나올까요? 일단 이거 보면은 여기다가 뭘 못 쓴다라는 거 생각납니까? 네. 뭐는 쓸 수 없다? 네. 대신 쓸 수가 없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을 텐데.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경우에 따라서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이 덩어리를 잘 안 해요. 관계 부사로 대신 표현할 수 있을 때도 있죠. 그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이 녀석이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와 있습니까? 생략할 수 있을까 없을까? 생략 불가입니다. 생략 불가. 이 녀석 전치사 뒤에 있는 관계대명사는 생략하면 안 돼요. 뒤에 주어 동사가 있는 목적격이라고 할지라도. 됐습니까? 이렇게 세 가지 녀석들이 설명에 나올 겁니다. 됐 쓸 수 없다, 생략할 수 없다. 됐습니까? 목적격이라고. 그 다음에 이렇게 관계부사로 바꿔 쓸 수가 있다. 라는 것들. 오케이. 그래서 관계대명사도 뭐의 일종이니까? 명사의 일종이니까.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라고 했었잖아요. 관계대명사는. 그러니까 전치사에 뭐가 뭐일 수 있다? 목적어일 수가 있습니다. 문법적으로. 전치사는 관계대명사 앞이나 관계대명사 절 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관계대명사 절 끝이 어디를 얘기하는 거다? 끊어읽기 할 때 이렇게 표시하는 것의 제일 뒷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전치사가 위치가 어디냐? 여기나 여기에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엔 관계대명사 오겠죠. 관계대명사 올 거고, 요 관계대명사 앞이나 또는 그러니까 문장의 끝이라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문장의 끝이 아니고 관계사 절의 끝이야. 뭐 아님 주의? 문장의 끝 아님 주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찾아내야 되겠죠.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났는지. 문장의 끝 아님 주의. 됐습니까?
그 다음 부분 설명 나오고 있습니다. 관계대명사 that은 전치사 뒤에 쓸 수가 없다. 1호에서 여러분들 관계대명사 that을 쓸 수 없는 게 바로 앞에서 했었던 포커스 56에서 했었던 뭐인 경우? 계속적용법인 경우에. 그럼 두 번째, 앞에 전치사가 있을 때 관계대명사 that을 쓸 수가 없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he boy is her brother. I talked to him. 그래서 그 남자애는 그녀의 브라더야. 나는 그와 대화를 나눴어. 됐습니까? 한 문장 만나면 그 남자애는 어떤 누구다? 그녀. 이렇게 하면 되겠죠? 내가 대화를 나눴던 그 남자는 그녀의 브라더였다. 이게 어울리죠? 네. 그렇죠? 얘를 꾸미니까 지금 반복되는 게 사실은 세 개가 있어. 더보이랑 her brother랑 him 반복되고 있죠? 네. 근데 누구를 꾸미는 게 자연스럽냐? 만약에 얘를 꾸민다 그러면 그 남자는 내가 대화를 나눴던 그녀의 brother다가 될 거고요. 얘를 꾸미려고 하면 내가 대화를 나눴던 보이는 her brother라인데 어느 게 더 잘 어울립니까? 누구를 선행사하는 게 나아요? 더보이를 선행사하는 게 낫죠? 왜냐면 내가 대화를 나눴던 보이가 her brother다라는 문장이 훨씬 자연스럽잖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the boy 위에다가 선행사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얘를 관계대명사로 바뀔 예정이죠. 그래서 이 녀석이 이렇게 돼갖고 얘가 뭐나 뭐나 뭐 who, whom, that 하면 되겠죠? 네. 됐습니까? that은 안 되죠. 근데 to 뒤에 있으니까 who 아니면 whom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요 자리로 가서 the boy to whom I talked is her brother 해도 되겠고, 그 다음에 뭐는 안 된다? to that은 안 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뒤에 이렇게 주어 동사 있죠? 네. 이게 무슨 격이에요? 목적격. 이지만 뭐 할 수 없다? 생략할 수 없다. 그럼 생략하고 싶어? 생략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라? 이렇게 밑에 문장 나오죠. 전치사를 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지금 관계사절이 이렇게 표시되죠? 할까 말까? 네. 하죠. 어떻게 됩니까? He is her brother. 그렇죠. He is her brother가 된다는 얘기는 관계대명사절이 중간에 있다는 얘기고. 됐습니까? 그 말은 이렇게 to whom I talked 하든지 whom I talked to 해야지. 이 자리에다가 to 넣지 마세요. 문장의 끝이 아니라 그랬죠. 이렇게 표현한 부분을 문법적으로 관계사절이라 하는데, 관계사절의 끝, 아까도 얘기했듯이 관계대명사 앞에 오거나 관계사절의 끝에 두 군데 갈 수 있고, 이 경우에는 한 가지 버전밖에 안 돼. 뭐도 안 된다, 후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전치사 뒤에는 무슨 격이 와야 되기 때문에. 주격이야 소유격이야 목적격이야? 목적격이죠. 그러니까 후의 목적격은 whom입니다. who도 안 되고 생략도 안 되고 that도 안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에 지금 to that만 안 된다고 써놨는데요. 지금 이제 이것도 안 되고 to that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생략도 안 되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도 안 된다. who도 안 됩니다. 안 되는 게 되게 많아요. 됐도 안 되고 생략도 안 되고 후도 안 됩니다. 하지만 얘가 이 자리에 가면 이때는 후, 훔, 됐 뭐까지 된다? 생략까지도 됩니다. 생략되니까 전체 이렇게 괄로 해놓은 거죠. The boy I talked to is her brother.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에 훔, 됐만 돼 있는데 모두 된다? 후도 됩니다. 후, 훔, 됐 생략. 선행사가 뭐이고 뭐인 경우, 선행사가 사람이고 목적격인 경우에 우리가 배웠던 거 who, whom, that 생략이죠. 네 가지 선택지가 모두 가능한 네 가지 선택지. 근데 위에는 몇 가지밖에 안 된다? 한 가지 선택밖에 안 된다. to, whom밖에 안 된다. 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특히 고등부에서 시험 문제 진짜 많이 나오니까 잘 봐두세요. 왜 그럴까요? 같은 뜻의 문장, 다음 중 틀린 걸, 뭐, 다음 중 틀린 문장 다섯 개, 문장 다섯 개 보여주고, 다음 중 틀린 거를 고르세요 할 때 딱 좋습니다. 문제 내기가. 같은 뜻의 문장이, The boy to whom I talked is her brother 하나 있죠? The boy I talked to is her brother 가능하고요. 뭐, whom 들어간 거 되고, that 들어간 거 되고. 됐습니까? 네 개죠, 지금 똑같은 문장이? 네.
거기다가 뭐 여기다가 to that I talked를 한다든지 to who I talked를 한다든지 또는 to 하고 생략하고 the boy to I talked 뭐 이런 거 너무 틀린 티가 너무 많이 나나? 어쨌든 그 틀린 문장들을 쓸 수가 하나 살짝 섞어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잘 알아둬야 될 문법입니다. 그래서 관로 안에서 알맞은 걸로 골라라고 있네요. 지금 A의 1번 같은 경우에는 답 말고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 한 개만 더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플러스 원 2의 위치를 변화시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를 여기다 갖다 놓지 않고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A의 1, 2, 3, 4 중에서 그거 할 문장이 뭔지 다시 말하면 뭐 찾아보란 말입니까? 무슨 절이 어디에 있는 거? 관계사절이 문장의 끝이 아니고 중간에 있는 경우를 찾아보란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broke up with이 있는 것 같은데요. break up with이 원형이겠죠? 무슨 뜻인지 break up with이 무슨 뜻인지 모르면 찾아보세요. 근데 뭐 충분히 추측은 가능할 것 같네. 브레이크가 있어서. 오케이. 그럼 B의 1, 2, 3 살펴봅니다. 내가 언제 갔던 파티가 언제 재밌었을까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데이비드는 그가 태어났던 프라하를 방문할 예정이다. 네요. 그 다음에 이 여자는 내가 함께 일했던 사람이다. 오케이. B의 1, 2, 3 중에서는 그래서 그거 할 게 뭔지 두 문장을 전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의 한 형태로 써라. 그다음 C의 3번에서는 뭘 할 것 같은데 C의 3번에서는 뭐 할 것 같아요? C의 3번에서는 뭘 좀 조사해야 될 것 같은데 요거 보여요? 요거 보입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이 책이 틀린 거죠? 아닙니까? 아니라면 디렉션이란 단어가 뭐가 주의 디렉션이란 단어에서 주의해야 될 상황이 뭔지 한번 찾아보세요. 디렉션이란 단어의 주의 사항이 뭘까? 됐습니까? 네가 앉아 있는 소파 편안해 보이고요. 그다음에 나는 제시카와 함께 놀았던 소녀를 안대요. 언제 앉아있는 소파일까요? 언제 편안해 보이니까? 언제 놀았어요? 언제 알아요? 그 다음에 얘들 둘 중에 한 문장은 그거 해봐야 되겠네요. 둘 중에 어느 문장을 그거 하면 어떻게 되는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포커스 58 관계대명사의 생략입니다. 자, 제목만 딱 보고 우리가 미리 밑에 뭐가 나올지 한번 생각해보면 몇 가지가 있겠냐면 일단 두 가지가 있겠죠? 가장 크게
뭐하고 뭐? 뭐? 목적격. 그렇죠. 목적격 관계사, 관계대명사 생략할 수가 있다. 관계대명사라고 써야 되는데. 대명사. 생략 가능. 근데 목적격인데도 생략 안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뭐였더라? 단. 뭐하고 뭐? 계속적일 때와 플러스 하나 더 있었는데 그렇죠. 앞에 전치사 있는 경우죠. 계속적일 때와 그 다음에 앞에 전치사가 있을 때는 생략이 불가능하죠. 그 목적격 관계대명사처럼 생긴 what도 생략할 수 없고요. whose도 생략할 수 없었습니다. 소유격도 생략할 수 없었고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뒤에 주어 동사만 있는 거 가지고 이거 목적격이니까 생략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앞에 전치사 있는지 없는지도 눈치를 봐야 되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쓸까? 주격 플러스 비동사 생략, 생략 가능. 주격 관계대명사는 생략할 수 없지만 뒤에 비동사가 있는 경우에 생략할 수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 계속적일 때는 생략 안 되고요. 앞에 전치사가 있을 때는 생략할 수 없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보겠습니다. 제한적 용법에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할 수 있지만 이라고 나오네요. 제한적 용법은 뭐에 반대되는 거였어요? 계속적. 그렇죠. 계속적에 반대되는 거죠. 그럼 계속적일 때는 목적격이든 주격이든 생략할 수 없다는 얘기가 여기 들어있는 겁니다. 특징, 형태적인 특징은 계속적일 때 형태적인 특징은 관계사 앞에 쉼표가 있는 거라 했죠. 앞에 전치사가 있거나 계속적 용법을 쓰인 경우에는 생략할 수가 없다. 됐습니까? 그래서 the woman whom you spoke to is my teacher. 그거 할까요 말까요? 해요. 하면 뭐가 된다? She is my teacher. 됐습니까? 그러니까 문장 그냥 놔두지 말고 시작과 끝을 꼭 쓰세요. 됐습니까? The woman whom you spoke to is my teacher. 네가 대화를 나눴던 그 여자분은 나의 선생님이야. 대화 나눴던 거 언제? 과거. 나의 선생님인 거 fact. 현재. 그래서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to가 여기 있는 거니까 뭐도 되고 뭐도 되고 뭐도 된다. 지금 다 안 써놨죠. who도 되고 whom도 되고 that도 되고 생략. 선행사가 사람이고 목적일 때 선택지가 네 가지로 제일 많을 때였죠. who, whom, that 생략. 근데 애가 to가 여기 오는 순간 뭐밖에 안 된다? to, whom 밖에 안 됩니다. who도 안 되고 생략도 안 되고 that도 안 되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주격 플러스 비동사도 생략할 수 있고 the woman who is speaking to you is your teacher. 됐습니까? 여기 생략할 수 있는 이유, 생략할 수 있는 이유의 키는 누가 잡고 있습니까? 얘가 잡고 있죠. 네. 둘 중 뭐예요? 동명사예요? 현재 분사예요? 현재 그렇죠.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이란 현재 분사죠. 동명사가 아니고 현재 분사. 의미적으로 얘기하면 는 중인이죠. 는 중인. 는 중인은 ing 붙여서 동사가 뭐 된 거다? 형용사 된 거다. 그러니까 the woman speaking to you is my teacher 해도 된다. 얘기하고 있는 이란 뜻이잖아요. 분사란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가 있는데 어쨌든 현재 분사든 과거 분사든 동사가 형용사 됐다는 얘기다. woman이 speak를 해요? speak를 당해요? speak를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spoken이 오면 안 되겠습니다. 하고 있는이죠. 얘기하고 있는. 그래서 A에 생략할 수 있으면 동그라미 없으면 X 하라고 했고요. 얘도 뭐 끊어읽기 표시들 하시고요. 그래서 이거 중에 그거 해야 되는 거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문제를 풀면서 뭐 생략할 수 있다고 동그라미를 쳤지만 이걸 생략할 수 없도록 만든 버전은 뭔가라는 것도 생각하면 그만큼 더 공부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를 뭐로 바꾸는 방법, 얘로 바꾸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내가 어떤 문제 풀어봤더니 얘는 생략할 수 있다고 동그라미 쳤어. 그러면 어땠으면 안 됐을까, 어떤 형태로 문장이 써 있었으면 안 됐을까. 알겠냐 신똥? 네. 그다음에 그는 믿을 수 있는 친구가 없다. 그 저번은 내가 원했던 옷을 가져왔고요. 그가 묵었던 집은 블레이크의 집이다. 그래서 얘 뭡니까? 그거죠, 그거. 그다음에 이거 작문할 때 생략된 게 있으면요. 관로하고 써두세요. 어딘가 생략했다면 관로하고 이 자리에 이게 생겼었다 이렇게 써두면 되겠죠. 됐습니까? 두 문장을 관계대명사를 이용해서 한 문장으로 쓰고 생략 가능한 부분에 관로를 쳐라. 시의 2번에서는 메리가 보이는데요. 메리가 고 같은 앤지 비짓 같은 앤지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스테이트 이거 뭐 뭔지는 모르면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됐다. 뭐 브론즈 모르면 찾아보세요. 그녀는 내가 작년에 만났던 여자다. 내가 함께 살고 있는 나의 사촌은 매우 친절하다. 오케이. 그래서 얘는 둘 중에 그거 해야 될 문장이 뭔지. 신동이 그게 뭔데 지금? 예. 초간단 버전 할 문장이 뭔지지. 그거 왜 해봐요 우리가? 초간단 버전은 어떨 때 만들어 봅니까? 그거 걔가 앞에 있을 때. 번개사절이 문장의 끝이 아닌 중간에 삽입돼 있을 때지. 네. 됐습니까? 그다음 관계부사 when과 where에 대한 얘기. 자 지금까지 관계 대명사였습니다. 딱 한 놈만 빼고 다 형용사절이었습니다. 걔 누구? 그렇죠. 명사절 what 빼고 나 다 형용사절이었어요. 자 지금부터는 그럼 무슨 절이에요? 부사절. 형용사절이죠. 뭔 소리 하십니까 이 사람들아. 얘도 똑같이 형용사절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지금부터 내가 뭔 얘기를 계속 하는데 뭔 얘기를 계속 하는데 뭐 문장의 구조가 뭐 이렇게 쭉 써 있을 거야. 쭉 써 있고 여기에다 이렇게 표시할 거야. 이렇게 표시하고 뭐 아니면 뭐 나오고 표시하고 나서 또 더 나오고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뭔가가 있을 건데요. 여기 뭔가가 있을 건데요. 자 여기에 이 있는 뭔가는 명사입니까? 형용사입니까? 부사입니까? 당연히 명사라야죠. 지금 계속 형용사절이라며 관계부사도. 그럼 형용사의 꾸며 받을 수 있는 녀석은 계속 뭐라 해야 돼? 명사라야죠. 형용사절의 꾸며 받는 명사를 보고 그냥 명사라고 안 부르고 어떤 이름을 붙였죠. 뭐라 그래요? 선행사. 선행사라 그러죠. 근데 이 파트를 설명하면서 내가 계속 얘기할 게 뭐냐면 야 얘가 여기에 달고 들어가 걍 들어가 그 얘기를 한다니까. 두 문장 분리할 때 달고 들어가면 뭐에 대한 대답 중에 하나가 된다.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으로서 들어간단 말이야. 여기에 더 하우스가 있었어. 여기 더 하우스. 근데 여기에 들어갈 때 두 문장 분리할 때 뭐가 될 수밖에 없다? In the house가 될 수밖에 없대. 됐습니까?
그럼 얘가 달고 들어가니까 여기에 which나 that 같은 거 이런 거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됐습니까? 여기에 in이 있어. 또는 여기에 in이 있어. 여기나 여기에, 아니 여기가 아니지 참 여기. 여기나 여기에 전치사가 있어. 그러면 얘가 달고 들어가야 돼? 그냥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전치사가 있다면, 얘가 달고 갈 전치사가 어딘가 있다면 여기는 관계 대 명사를 써야 되는 거야. 근데 얘가 없어. 얘가 달고 들어가야 될 게 없어. 그러면 달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때는 관계 대명사가 아니고 이 자리에 뭘 써야 된다? 관계 부사를 써야 된다. 이게 전에 여러분들이 배웠던 관계 부사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똑같은 형용사절이에요. 앞에 똑같이 형용사절에 구애받는 명사 똑같이 있어요. 근데 그 명사가 뭐를 했을 때 두 문장 분리를 했을 때 달고 들어가야 된다면 관계 대명사가 아니고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 in the house 어디서? 그 집에서 what the reason? for the reason what the way? in the way by the way는 그런 데입니다. 말 돌릴 때 쓰는 거예요. in the way 그런 식으로 라는 뜻이 영어로 뭐라고요? in the way 됐습니까? 그러시고 뭔가 달고 두 문장 분리할 때 he did it the way야 he did it in the way야 그가 그걸 했다 어떻게가 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가 영어로 in the way니까 앞에 the way가 있는데 뒤에 in이 없어 in이 준비 안 돼 있네 그럼 in이 들어있는 거 관계부사 how를 써야 되겠구나 뭐는 없다? 맞죠 the way how는 없다 뭐만 쓰든지 the way만 쓰든지 how만 쓰든지 해야 된다라고 배운 적이 있었죠? 자 그래서 관계부사는 똑같이 선행사가 무슨 씨인데 명사인데 얘를 꾸며주려고 수식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무슨 절을 이끌어야 되겠어? 그렇죠. 형용사절을 끌고 다닙니다. 근데 지금까지 배웠던 which나 who나 whom이나 that이 아니고 when, where, how, why 네 가지 종류가 있죠. 관계부사는 그래서 접속사와 부사의 역할을 동시에 한다라는 애매모호한 말을 했는데요. 이 말을 뭐냐면 이건 뭐 했을 때 두 문장 분리했을 때 선행사가 그러니까 end의 역할과 선행사가 모더 하우스 in the house 라는 뭐에 대한 대답 where에 대한 대답 뭐에 대한 대답이면 부사라고 그래요 when, where, how, why 하고 양보의 부사들도 있었고요 뭐 그 외에도 뭐 조건의 부사들도 있긴 있었습니다 여기는 when, where, how, why만 얘기하죠 그래서 얘가 the house가 앞에 있어 앞에 the house가 있는데 앞만 봐도 두 문장 분리할 때 he lives the house는 아닌 것 같아 he lives in the house 해야 될 것 같아 그럴 때 in이 없어 됐습니까? 뭐 that is the house 그 다음에 which he lives 이렇게 돼 있어 이런 게 어딨어 which he lives가 아니고 where he lives 해야지 알겠습니까? where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in which로 바꿔 쓸 수 있다 that is the house in which he lives 이렇게 배웠었습니다 또한 여기 나오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바꿔 쓸 수가 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걸 지금 배우는 겁니다. 딴 거 배우는 게 아니고요. 이런 얘기하고 싶을 때 뭐 저것은 집이다. 뭐 that is the house 해놓고 그가 살다가 he lives죠. 됐습니까? 그럼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겠니? 틀리게 만들고 싶으면 이렇게 해놓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렇게 해놨는데 that is the house which he lives가 틀렸다는 걸 모르는 친구들은 뭐만 갖고 문법 공부하는 애들? 뜻만 가지고 하는 애들 이거 저건 그 집이다 그래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 그가 산다 앞에다가 뭘 붙여놓으니까 아 이거 관계대명사구나 그러면 그가 산다가 그가 사는 됐으니까 이거는 얘는 그가 사는 이고 저것은 그 집이다 했으니까 틀린 데가 없어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걸 안 속으려 그러면 반드시 뭐 해봐라? 두 문장 분리하면 뭐 되니까 that is the house 더하기 and he lives in the house잖아 어? 하우스가 뭐에 대한 대답으로 들어가야 되네? where에 대한 대답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 네가 왜 있어?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됐습니까? 그래서 뭐 해야 되겠다? where 하든지 또는 그렇죠 in which를 하든지
아, 난 관계되면서 꼴도 보기 싫어. 난 무조건 생략하고 싶어. 어, 알겠어. 그럼 어떻게?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제 뒤에 주어 동사 나오죠. 네. 그렇죠. 얘는 전치사의 목적으로서 목적격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하든지. 아, 난 관계되면서 대신 너무 좋은데. 알겠어. 그럼 여기서 대 쓰든지.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구성. 지금 똑같은 문장 That is the house that he lives in 이라든지 또는 That is the house he lives in 이라든지 또는 That is the house which he lives in 이라든지 그 다음에 That is the house where he lives 라든지 똑같은 문장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똑같은 의미의 문장들. 안 되는 문장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안 되는 문장 첫 번째 문장은 이거 안 되죠. 이거에 위치 있는 것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꼽자면 여기다 A를 쓴 것까진 좋은데 그 다음에 내가 T를 눌러야 돼? W를 눌러야 돼? W. 근데 이렇게 하면 틀렸죠. 왜 안 된다? 관계대명사 대답해 전치사에서 틀렸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이런 거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관계부사 했는데요. 지금 이제 뭐 마치 선의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설명을 보고 내가 아 이렇게 설명하는 거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라고 얘기한 이유가 뭐 마치 여기 설명은 선행사가 더 타임이나 더 데이나 더 먼스나 더 이어면 무조건 뭐 when을 써야 될 것처럼 설명해 놨어. 그쵸? 그래서 I forget the day. 나는 그날을 잊을 수가 없고 we met on the day. 우리가 그날 만났어. 됐습니까? 그럼 반복된 거 아, 일단 또 각각 해석 쓰고 한 문장 만들면 나는 어떤 날을 못 잊겠다? 우리가 만났던 그날을 못 잊겠다. 뭐 찾기? 반복된 거 찾기. 그렇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여러분은 관계부사를 안 배웠으면 얘를 위치 또는 대수로 바꾼다 이러겠죠. 네. 그리고 얘를 일로 보낸다고 할 겁니다. 근데 얘 어? 이거 앞에 이거 있네. when에 대한 대답이네. 그러니까 on which를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네. when으로 바꿔서 when we met 이렇게 할 수가 있다고 했죠. 됐습니까? 근데 내가 전번에 보여준 적이 있었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 두 개를 합치겠다. 뭐 할까요 여기다가? 네. I remember the day 하고 it was very cold. 각각의 해석을 쓰겠죠. 나는 그날을 기억한다. 그것은 매우 추웠다. 그럼 두 문장 하나 합치면 나는 어떤 날을 기억한다? 매우 추웠던 그날을 기억한다. 어, 선행사가 더 데이네. 덮어놓고 when 하는 순간 얘가 뭐에 대한 대답인데? 명사야 when에 대한 대답이야? when에 대한 대답. 에? 정신 차리시고요. 됐습니까? 그럼 얘를 가지고 어 더데이가 선행사니까 이거 when으로 바꿨으면 되겠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I remember the day which was very cold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됐습니까? 어 더데이 선행사니까 어 이렇게 해야지 이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됐습니까? 얘가 달고 들어가요? 걍 들어가요? 온 더 데이 워즈 베리 콜드입니까? 아니요. 더 데이 워즈 베리 콜드. 달고 들어가 경 들어가.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관계부사 쓰면 돼 안 돼? 안 돼요. 관계 대명사 쓸 자리란 말이야.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 꼭 명심하세요. 달고 들어가는지 경 들어가는지 두 문장 분리했습니다. 됐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얘들이 선행사면 where를 써야 될 것처럼 돼 있는데 아닐 때도 있어요. 꼭 뭐 해봐라? 두 문장 분리 달고 가냐? 걍 가냐?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That is the house. 어떤 집 소개하고 있죠. 저게 그 집이야 해놓고 I grew up. 내가 뭐 했다? 자랐다.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re. Where. 됐습니까? 그래서 in which 이렇게 한단 말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관계부사를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쓸 때 관계대명사 대신 쓸 수 없는 이유가 관계대명사 대답에는 전치사 오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절대로 대답에 전치사 못 쓴다고 외우지 말라 그랬어요. 관계대명사 1대에 하나인 겁니다. 그래서 뭐 관로 안에서 알맞은 걸 골라라. 오케이. A에 몇 번에다가 A에 몇 번에 좀 얘기할 게 있어 보입니까? 일단 전체적으로 그거 그니까 그거 할 문장 뭔지 보시고요. 초간단 버전 할 문장 뭔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was unable to 있잖아. was unable to. was unable to를 뭐로 바꿔 쓸 수 있을 것 같지 않냐? 됐습니까? 그 다음에 A의 3번에 이거 있죠? 이거 뭐라고 읽을 것 같아요? 쇼핑. 쇼핑, 쇼팽. 난 다리가 부러진 그 날을 기억하고 있고 그 다음에 너는 우리가 전에 갔던 기숙 도서관을 기억하니 속보가 도착할 시간을 말해주세요. 그래서 그거 할 문장 생각해 보시고요. 초간단 버전 C에 She didn't forget the day. Her son went to school on the day. This is the place. The accident happened at the place. Do you know the time? The soccer game will start at the time. 그래서 얘도 그거 할 문장 찾아보시고요. 자, 교과서 문장 응용하게 보면 여기가 나의 어머니께서 일하시는 사무실이다 하고 있는데 얘 쳐다보고 here 떠올리면 안 되겠죠. 지금 뭔가 소개하고 있죠. 네. 소개할 때 쓰는 그걸 써야죠. 됐습니까? 얘도 마찬가지 그거 할 문장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네. 오케이.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가세요.